잡았다고 하는데요? 뭐 잡았다? 와 진짜요? 잡았어요? 우와! 오! 와 진짜 잡았다. 야 이따가 물빠지면 족대로도 잡아볼 건데 지금. 우와 대박이야 대박. 오. 낚시로 잡으셨어요. 야 드디어 불안한 성체를 보는구나. 이야! 족 맞죠? 맞아. 와 대박이다. 에? 여기서 놓치면 역적. 허사방님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와 대박. 당연히 버틴 보람이 있네. 와! 우! 버틴. 와! 와! 안컷이죠 안컷. 안컷 같은데? 와 여러분 이게 브라운성어입니다. 브라운성어 외래종성어인데. 와! 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그러니까 산천어랑 막 이런 거랑 확실히 다르게 생겼네요. 이게 브라운 성어의 특징인데 이게 빨간 반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대략 오 50. 이야 50 정도 됐지. 이야. 자 여러분들 굉장히 큰 친구를 만나봤는데 이제 물 빠지면은 족대로 이 친구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기하죠. 자, 와 여기 헌터빵님 아직도 하고 계시네. 허도왕님 잡으셨어요? 몇 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6시간. 이럴 수가. 예,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와, 잡으신 거예요? 우와! 우와! 와, 이거 수컷이다. 수컷이에요? 대박이다. 우와! 진짜 멋있다. 와. 와, 멋있다. 우와, 좀 되게 선명해요. 그러게요. 진짜 갈색 수컷이라서 더 그런 거. 특유의 아 고스란히 잠겨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메타까지 커진다는 게 이게 수컷이고요. 이제 메타급까지 커진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네요. 지금 생물동합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고 계신데요. 진짜 대박이죠. 이제 제가 조... 잡았습니다. 아!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식하는 외래종인 바로 갈색 송어 수컷인데 이거 미국인가요 유럽일까요? 이거는 미국에서 오는 개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이게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둘 다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한 60cm 등급 되는데 뒤에 계시는 할아버님이 여기서 어제 80cm나 이제 메타급도 잡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이것 좀 빼주세요. 제가 수빙수님에게 드리려고 이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뭐 좋은 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뭐 굉장히 보기 힘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밖에 못 보고요. 아 끝에 봐 지금 어디? 근데 물 없어도 되나 보게? 아 저 그냥 얼음에서 신선하게 가려고요. 아유 이빨에 걸리는데 봐. 수빙수님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낚시로 지금 몇 마리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족대로 해가지고 이제 백구라운드님, 백구라운드님이랑 이제 생물동감님이랑 헌터빵님이랑 해가지고 족대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보면은 생태 자체가 지금 물이 굉장히 차고요. 이런데 이제 빙어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오 뭐 있다 빙어. 오 빙어 아니다. 어 이거 참종개하고 참종개하고 이거 버들치. 버들치 밖에 안 나간 거 같아. 이거 참종개예요? 아니야 이거 이게 버들치. 이게 버들치고 미꾸라지 같이 생긴 게 참종개. 아 이거 안 드시죠? 오 네 그때 먹었잖아요. 참종개 이거 구름물이랑 얼룩공사리. 아 와 크다. 야, 얘 망둥이가 생겼네.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유어들이 이런 데 숨어 있고요. 아까 낚시한 곳은 물살이 굉장히 세고 좀 빠른 곳에 유속이 빠른 곳에 이제 좀 성어들 이제 준성어급 애들이 헤엄을 치면서 피딩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까 할아버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1m까지 잡았다고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우측에 계신 분은 백그라운드 TV. 안녕하세요 백그라운드 TV 메릭백입니다. 와 목소리가 이성균이에요. 들어볼까요? 얼굴도 이성균입니다. 네? 자 오세요. 고고고. 야. 오케이 좋아요. 역시. 손길. 와 좋아. 됐어. 영부르. 됐어. 오케이. 들까요? 조금 더. 자 준영이 조금 더. 그렇지. 와 이거. 크신데? 어? 일단 한 마리. 아마. 와 미꾸라지다.
오, 브라우, 브라우. 오, 브라우. 오, 나왔다. 그 낚시에서 잡은 친구의 유어라고 하죠? 나왔어, 나왔어. 이 브라운 트라우스의 치어, 그러니까 새끼입니다. 새끼인데 여기 어린이 청소년. 아, 대략 15세. 레끼. 네? 예? 아, 잡았습니다. 이 귀한 친구를. 귀한 게 아니라 외래종이에요, 사실. 그래서 퇴치 목적으로 겸사겸사 그대로 예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소개시켜 주려고 잡으러 왔습니다. 출발!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아프지 않게 살살.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게 족대가 진짜 엄청 커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대로. 과연 브라운 한 마리. 와. 아. 야, 저기서 지금 계속 잡고 있습니다. 오. 오. 이야. 야. 브라운 트라우트 아주 예쁜 사이즈가. 아, 귀여워. 송어. 이야. 귀엽다, 귀엽다. 와, 낚시로 잡을 때랑 확실히 다르게 생겼네. 야, 두 번째 유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긁히면서, 이쪽에 아늑해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니, 아니, 이렇게. 아, 개 난신차야. 아, 벌써 보인다, 벌써 보여. 오, 와, 붕어, 잉어, 붕어. 지금 붕어랑 빙어랑 얼핏 보면은 헷갈릴 사람들 많겠다, 그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딱 봤을 때 우리 빙어는 위쪽에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밑에 쪽에 지느러미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러네. 그걸 기름 지느러미 하는데 요게 있으면, 요게 네. 있으면 빙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잠수해야 되나? 잠수 보시고요. 아! 아! 아, 이거는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와. 아, 좋아요, 좋아요. 한 번 더. 아, 야. 있나요? 볼게요. 아! 아. 이거 젠장. 지금 하는 쪽 맞아, 오케이. 내려대요, 내려. 오케이, 들어봅시다. 야. 아. 느낌 좋아요. 과연. 느낌이 좋아. 과연. 없네? 오! 오! 우와! 이번엔 크다! 오, 크다! 브라운 트라우시. 야, 이번엔 잘 보여요. 아, 그 갈색 송어. 야, 이거 크다. 오. 얘는 약간 청소년에서 이제 약간 고등학생. 와, 이게 훨씬 이쁘다. 야, 얘가 제일 이쁠 때죠? 근데 가장 싸나워요. 야, 제가 또 육식어 레티시거든요. 아하. 레티시요? 레티시? 아, 예. 이거 혹시 다클레마가 얼마나 걸리나요? 성장속도가? 성장속도가 대략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아까 굉장히 큰 성체가 되려면 3년 정도. 3년? 3년. 2년에 아~ 3년. 그럼 얘를 키우면 33쯤 먹을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리발 기다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진짜 롬만한 베스가 나왔거든요. 이거 베스 맞습니다, 여러분. 작아서 귀엽죠? 이거 여러분 살려주면 안 돼요. 이거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리발레키 어딨니? 어딨니? 와, 사라졌다. 오, 어, 뭐야? 뭐야? 잡았다. 프라운 송어에서 잡았다. 아, 진짜로? 오, 아, 진짜로요? 뭐야, 뭐야, 뭐야? 진짜로, 진짜로. 오. 어,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예요? 오, 어, 아, 뭐야! 아. 자, 갑시다. 오케이. 하나, 하나. 경고등이 하나 놓쳐가지고. 오! 잡았다! 오! 진짜 잡았어! 오! 뭐야, 브라운 송어? 진짜로? 두 마리! 오! 야, 여기. 이야! 두 마리! 야! 야, 근데 생각 외로 이 친구들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았지. 아, 운이 좋았네. 네, 운이 좋았어요. 또 시작이네, 이 사람.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이 친구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토종 물고기도 많이 먹고 하면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지면은 쥐도 먹는다고 할 정도로 대식가입니다, 대식가. 지금 제가 직접 잡, 이 친구들은 직접 잡았고, 이 친구는 직접 잡은 친구는 아니지만, 제가 대단하신 분이라 이거 요리해서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쁘긴 하네. 근데 작은 친구들은 일부분 전시장에 제가 데려가서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어랑 성어의 차이입니다, 이게. 와. 네. 죄송한데, 저 옆으로 좀 가주세요. 아무 도와주세요.